자, 오늘은 우리가 고대하던 데이드릭 방어구를 만드는 날입니다. 리버우드 NPC가 다 죽어서 맞아. 리버우드는 뱀파이어가 좀 잘 나오죠. 자, 90이 넘었습니다. 돈이 없어. 이거 했더니. 그리고 지금 가죽군 데이드릭의 심장 4개가 있고요. 머리, 가슴, 팔, 다리. 4개니까 4개. 설마 2개 들어가는 거 없겠지? 에보니 21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장간 목걸이, 대장간 장갑, 대장장이까지 마실까? 레이신이 막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실 필요 있겠어? 이것만 차도. 잠깐만, 지금 휴식 보너스가 걸려있어. 좋아. 뭐 휴식 보너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역할이 없죠. 아니 이거. 아 참, 어차피 그거 해야 되지. 떨리는데 갑자기.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심장 하나씩이겠죠? 잠깐만, 이게 설마 네 개라는 건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갑시다. 질러. 건틀렛. 부츠. 그리고 투구. 상태가 어떨까? 자, 121인데 암호가. 데이드릭은 113. 뭐 아직은 가는 게 안 돼 있어서 그러겠죠? 아. 천상 악마구만 이건. 전 이제 처음 보네요. 근데 멋있긴 하다. 야, 근데 너무 눈에 띈다. 다 쳐다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데이드릭 프린스 같다. 드레모라 같아. 멋있긴 하네요. 이거 여기까지. 나봐. 나봐 임마. 다행히 에본이네. 전설까지 되네. 좋아. 경비병님들,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왜 한 번 더 돼? 두 번. 근데 무기가 좀 허접하긴 해. 무기가 저 노르딕이지. 노르딕 저 뭐시기야. 도끼여가지고 이거요. 에본이었어? 어라? 내가 지금 에본이었어? 노르딕을 집어넣었구나. 그러네. 93. 오. 물론 저 녀석이 효과가 좋지만 뭐였어? 이 에테리얼 왕관이 효과가 상당히 좋죠. 선돌이 두 개인데 유니크 무기? 무겁다. 이거 쳐다가 저기 이거 봐. 이거는 속도도 빠르고 물론 보는 사람은 차이가 없을래나? 근데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 이건. 에헤이, 이건 아니지. 역시 간지 아니겠어? 좀 스태미나 떨어지는 게 상당한데? 유니크 무기가 뭐가 있을까? 한손 쪽은 별로 대단한 게 없다 그러던데? 방패가 결국엔 스펠브레이커가 여기까지 따라가는구나. 당장은 바꿀 게 없네.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목걸이도 넣어놓죠. 난 이거 끼면 되니까. 두 개나 있냐 이거. 필요할 때 쓸 일이 있을까? 무게가. 절풍은 너무 사기라서 안 얻었어요. 너무 강력해서. 무게가 상당하구나. 얘네들이 엄청 무겁네. 50이야 갑옷이. 와,
어마어마한데? 대장장이 물려까진 그냥 안 먹었습니다. 무기에다가 인챈트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법부여가 그래도 10%라도 발라볼까? 공포의 집? 공포의 집이 어디에요? 아, 장갑 무게를 무시하는 폭 있죠? 근데 문제는, 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중갑을, 별로 안 맞았더니, 잘 안 올랐어. 70인가? 이쪽에 있죠? 요거, 아, 요거까지인데, 딱 되네? 근데, 능력치가 없구나. 레벨업 두 개 하면 여기 찍어야겠다. 어이씨, 이거. 지구력 떨어지는 속도 봐라. 야, 이게 무슨, 야, 이거 너무, 일본의, 그 뭐라 그래 이거 가면라이더 같은 데 나오는 거 특촬물 용사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불안해서 뭐 건드리겠어? 몰락의 몰락 발에 철퇴를 주는 곳입니다. 아 공포의 집이? 철퇴는 좀 느리지 않나요? 난 도끼가 좋던데. 나 오늘 어떻게든 미락 잡는다. 나 지금 마음 단단히 먹었어. 아 근데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네. 이거 막 가다가 드래곤이라도 잡으면 드래곤 무게도 못 버티겠네. 드래곤 뼈 같은 거. 아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유. 오씨. 내가 있을 쪽이야. 멋있긴 멋있다. 인정. 완전 멋있어요. 일본이, 아, 여기다가도, 투구에 바를 만한 게 있을까? 매지카 촉밖에 없네? 아, 이런 거 필요 없고. 에헤이, 다구려. 부츠. 은신. 운반 무게. 이것도 중요하지. 좀 아깝긴 하지만. 지구력 재생 레벨 2대 20분 동안 뛰어와서 쾌 깨고 랩 3대 유닉 무기 얻었다고. 이것도 괜찮은데. 다 애매하다. 좋긴 좋은데 역시 내가 레벨이 나와서 그런가? 운반 무게 경갑이 아니잖아, 이건. 갑바. 갑바가 뭔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변화마법. 아헤, 다 마법류야. 이런 건 별로고. 치유. 아, 대체로 마법류네. 몸뚱아리는. 도끼나 발라야겠구만. 자, 도끼가 굉장히 좋은 게 많죠. 피해류부터 생명력 흡수 8점. 좀 약하지 않나? 8점. 아, 에이프님 반갑습니다. 아, 마트 다녀오셨구나. 아까 전에 글 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에보니끔 무기차고 마부가 90인데 사냥이 쉽다. 사냥은 어렵지 않은데. 아, 그 지금 소르스차임에서 너무 힘드네. 생명력 흡수를 바를까? 8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시하는 건가? 8점을? 추방은 별로고. 지구력 피해? 만화 피해? 전격 피해? 엄마가 복분자를 택배시켰는데. 아, 설탕을 사. 나 지금 설렁탕을 사왔다고 봤어. 잘못 봤네. 야, 생명력 흡수 정도는 발라도 되지 않을까? 데미지가 떨어지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물약을 먹어보자. 어차피 뭐 에보니 저거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 나 참 그거 있는데. 아 그거는 참 저거다. 연금술 장갑이구나. 헷갈렸네. 강화되는 장갑이 있었거든요. 8점 똑같잖아. 이게 더 큰가? 극대용량. 극대용량이네 이게. 똑같이 극대용량.
가격은 이더 비싸고? 에라 모르겠다. 발라봐. 가자. 아주 그냥 어? 미락을 그냥 오늘 보고 말겠어. 데미지가 될까 모르겠네. 아이, 그건 또 걱정이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게한 90편? 90 몇 편까지 올렸지? 94편까지 올렸나? 아마 오늘, 내일, 혹시 뭐 늦으면 모레까지 찍으면 또 120편 나오겠구나. 지난번에 궁수 때도 한 120편 찍었거든요? 스카이림은 잡았다 하면 3주니까. 조금 걷는 게 느리지만 사실 걱정은 무겠는데. 어우 씨, 못 뛰어 여기를. 용 같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방어는 370인가가 한계일 겁니다. 그래요? 내 방어력을 어떻게 알지? 어, 뜬다. 방어 등급은 743인데나? 그거랑 다른 건가? 와, 이거 스태미나 때문에 뛰질 못하네. 큰일 났네. 큰일 난 건 아니지. 내가 천천히 걸어야지. 그 이상은 이제 수치상으로만 오르는 건가? 방패는 안 되나? 업그레이드? 안 되네. 방패는 여기가 아닌가? 방패는 여긴가? 아니야. 방패는 여길 텐데? 작업대? 아, 여기 뜨는구나. 어,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 없어서 그런가? 두어 분 금속이? 하나 사볼까? 돈 진짜 없어요. 그 재련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더니 어우 8,400원이야. 내가 3만원 있었는데 2만원 넘게 날라갔네. 뭐야 이거 안되네. 갖고만 있자 그럼. 자 어쨌든 가봅시다. 소르스차임으로. 미락 이새끼. 이새끼라고 불러야지. 빡쳐. 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솔츠하임, 솔스차임, 솔스트하임. 사람마다 부르는 것도 많고. 창문을 열어서 저도 지금 선풍기 한 대 완전 끼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어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있거든요 컴퓨터가. 열기가 그냥 아주. 책상 뒤편이 벽이라가지고 열기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거 온실처럼 돼있어 내 발밑이. 어디 가서 읽어야 되나? 블러드 스칼. 아, 요거 한번 해줘야 되나? 요것도 양성검 중엔 또 상당히 좋은데. 오래 안 걸리겠지? 오래 걸리면 뭐, 하고 해야지 뭐. 블러드 스칼을 구해가지고 리디아를 줘야겠다. 리디아는 이제 저거 필요 없어. CPU랑 그래픽이요? CPU는 i5-4660인가? 뭐 숫자는 기억 안 나요? 그 정도쯤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에서 R9 시리즈 270 정도? 어... 뭐라고 할까? 다른 걸로 치면은 한... 7 정도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 어 데미지. 어 야야야야야 잠깐만 떨어지면 골치 아프고. 어 데미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금방 끝나는 퀘스트 맞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나도 컴퓨터 사양을 어디다 올려놔야 되나?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항상 기억을 못해. 나 별로 그런 하드웨어나 이런 거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어 이거 피 은근히 많이 차는데? 8점? 쭉쭉 올라오네 피가? 안 맞을 때 되니까. 난 노트북도 i5라 가지고 이거 데스크탑을 살 때 i7을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어 방송할 때는 i7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은근히 CPU를 많이 먹어. 은근히가 아니야. 대놓고 많이 먹어. 이 위 같은데? 저 빨간색이 저쪽인데? 아 무거워서 뛰기가 참 힘드네. 야 나봐 메모리는 아마 4기가짜리 2개걸요? 내가 안에 들여다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해요 난.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목 어휴 야 엄청 멀리 떨어졌네. 아 나중에 한번 올려놔. 아, 뭐야 오늘이나 언제 방송 끝나고 한번 사양을 올려놔야겠다. 그래야 나도 안 까먹고 혹시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원컴으로 방송하기에는 조금 사양이 벅찬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사양을 많이 먹더라고. CPU를 특히나. 여기 왔었는데 어디란 말이오? 아 저쪽이군. 그냥 게임하는 데는 정말 무리 없습니다. 방송 안 하고 혼자 하면은 뭐 GTA이고 스카이림이고 로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방송이니까 좀 옵션도 낮추는 것도 좀 있고요. 오 이거 뭐야? 어째 방송으로 하면은 뭐 안티알리어싱 이런 거 꺼도 잘 모르잖아. 심지어 지금 1000K인데 글쎄 모르겠다. 다음 달부터 2000K 지원되면 어떻게 될지. 오 이게 기분 탓인가? 세진 것 같은데? 어 저장을 말하자. 너무 세진 것 같아서 불안하다. 여기 퀘스트 이제 무슨 아뮬렛을 갖고 와라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우두머리십니까? 법사신가? 옷은 중갑인데. 어 이거 은근히 체력 많이 찬다. 괜찮은데? 뭐 데미지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힐링이 중요한 전사인데 그 딜이 많이 안 들어. 당 어우 야 딜이 많이 안 들어온다니까. 씨 갑자기 그런 딜을 넣고 있냐? 깜짝이야. 뭐 증명이라도 해야 되듯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허허 겁나 아프네. 유출. Mercy. 야, 저 등이 빨간 게 포인트구나. 어, 마치 컴퓨터 본체 같군. 물론 내 컴퓨터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뭐야? 그냥 여기였어? 블러드 스컬 이런 게 아닌데?
칼 찾고 이래야 되는데. 잡다한 퀘스트로 와서 그런가? 아직도 선풍기 안 트십니까? 대단한데? 이 더위에 빨리빨리 틀어야지. 선풍기 정도는 틀을 수 있잖아. 여기는 책 다 읽은 사람 있을까? 오, 템이 뭐야? 퀘스트다. 근데 더워서 방도 있어야 돼 요새는. 아뮬렛은 구했고 소환. 아, 다 이런 것만 나올래? 이거 읽었지. 아뮬렛은 구했는데 잠깐만, 이런 게 아니라고 원래. 블러드 스칼은? 아, 이거 아니고 퀘스트 불러있지. 데스 브랜드의 보물을 찾아줘라. 정말 반대 있구나. 아뮬렛을 솔스타임에서 구했나요? 솔스타임에서 구했냐고? 아니죠.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이상한데? 원래 여기 들어가는 퀘스트가 있을텐데? 그냥 아뮬렛을 구해오면 설마 끝나는 그런 퀘스트가 아닌데 여긴? 여긴 블러드 스칼이죠. 블러드 스칼 고분? 어차피 온 김에 그 양성검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퀘스트가 아니었나? 아니면 어차피 이 퀘스트 아니어도 그만임인데. 아쉽잖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하면. 아, 뛰지 못하네. 무거워가지고 씨. 이쪽이 아니던가? 나가보자 일단. 진행 어떻게 되겠지. 어디로 갖다 줘야 되나? 마을인가? 달 아뮬렛을 카르조에게 돌려주게. 카르조가 누구죠? 스카이림에 계신 분인가? 스카이림에 계신 사람이 여기다가 퀘스트를 줄 리가 없는데. 생각군.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백일몽으로 한다. 백일몽은 뭐 아무 데서 읽어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마을 가서 읽어있다. 레이븐락. 선풍기가 너무 센데? 어우, 추워. 이 날씨에 춥다는 말이 나오네 갑자기. 됐군. 그럼 여기서 투구를 팔고 백일몽을 읽어서 일단 뭐 어디로 간지 한번 봅시다. 저 목걸이가 뭐냐? 맞게 차있니? 스탠다르? 이게 방어인가? 오케이. 파인마이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어, 그래 팔아. 필요 없다. 무겁기만 하다. That pickaxe back to me or else.